무 500g 겉면을 솔로 깨끗이 닦아주세요. 물을 사용할 때 아무 부위를 사용하는 것보다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면 단맛이 더욱 좋아 무생채를 했을 때 맛있답니다. 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자른 후에 툭툭툭 쳐주세요. 그리고 다시 일정한 간격으로 채 썰어주세요. 겨울 무는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 절이지 않아도 맛있답니다. 여름에 나온 무는 양푼에 넣고 먼저 설탕 한 스푼을 넣어 단맛을 입혀주세요. 그리고 천일염 또는 꽃소금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이후 30-40분 정도 절여주세요. 대파 조금 또는 실파 두 뿌리를 송송 썰어주세요. 마늘 두 알은 다져주세요. 40분 후 절여진 무에 물기를 꼭 짜주세요. 물기가 많으면 양념장이 겉돌아 맛이 덜할 수 있답니다. 여름에 나온 무는 물이 이렇게 많이 생겨 절이는 것이 좋아요. 양푼에 물기를 뺀 무를 모두 넣으세요. 생강청 또는 생강즙 3분의 1 스푼, 매실청 1 스푼, 고춧가루 1 스푼 반, 설탕 4분의 3 스푼, 다진 마늘 깨 하나 반 스푼을 넣으세요. 손으로 조물조물 버무려 주세요. 무 초록 부분만 사용해 더욱 단맛이 좋답니다. 송송 썬 파를 넣고 참기름 하나 반 스푼을 넣으세요. 소금만 사용해도 깔끔하니 밥에 쓱 비벼 드시면 한 공기 뚝딱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름철 맛있는 식사 하세요.